선비밥상. 이거는 애호박 부치기. 자, 얼른 앉아. 피자가 됐네요. 그다음에 오이누가 채워놓고 이면수 튀겼습니다. 한 마리 통째로 머리, 가슴, 꼬리. 그다음에 호박. 아니, 그 들고 내가 볶음. 네. 오늘 무더위에 완전히 대신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그래. 선비 밥상. 어디? 먹고 또 먹으라고. 앉아, 앉아. 자, 간장 고안. 이쪽 위에 앉아. 이쪽 앉아. 물을 달아갖고. 물 왜 이거? 좋은데. 살때 보이지. 아, 살이 못 떴다. 이야, 우리 초당을 사왔네. 초당손 선비밥상. 이게 호박이 넓게 노란해. 드셔봐. 자, 피자입니다. 피자 호박 주세요. 피자. 호박 주세요. 복숭아 땄나 보네. 선생님 가지고 선생님 갖고 오셨어? 응. 어디서 저 복숭아 따셨을까? 저도 이면서 먹어보자니 반 딱 됐다. 이거 지원을 듣고 드세요. 누구 오죠? 누구? 이한 등대기 기회에 등대기 기회에 오케이. 아유 더워. 새우젓은 항상 냉동실에 넣고 드셔야 돼요. 냉동실에? 네. 그래야지 오래요. 야, 이 새치 뭐보다. 와. 드셔보세요. 이거는 생깻잎이에요. 이거 딱 국산에서 깻인데. 네, 국면산. 야, 이걸 공단을 갖다 놓고 새치를 찾아 있나, 새치. 어디다 놓고? 이 새치가 안으로 샜잖아. 그럼 밖으로 샜잖아. 이러고 있고 옆에 이면수. 이면수. 아, 정말 어쩐 거야. 냉장고 안에서. 냉장고 안에서요? 아이고. 맛있게들 드세요. 난 임연수인 줄 알았더니 임연수더라. 임연수. 임치잖아. 이 사람을 잡았다. 임연수. 머리 서로 내리자. 임연수로 갔다. 어제는 매울 때 진방을 하는데 명절을 다 하고 나오더니 막 정말이 없네. 그래도 밭대고추 하다 익으면 뭐 전화기 없으면 막 냉장에서 물에 빠져 죽고 싶다. 불안해지는 거야. 보조해주고 누가 물에 빠져 죽고 싶어? 그럴 때 아니야. 그럼 잘 반수를 해야 돼. 밤에 내전하게 줘가지고. 잘 처리하지? 응. 그래도 살뜨면 다 안 나갔나 보던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화기 100명이 차서 100명이. 실방주의. 근데, 근데 이주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 부인한테? 내 땅 전화기로 소파에
낮에 자다가 빨간 거예요. 그 개념이 없어. 꼬리. 뼈가 없나 봐. 오늘 꼬리 가서 가게 필이 됐다든지. 꼬리가 좀 맛있게 있지. 소파 사이에 네가 이제 까만 소파 있네. 아하. 전화기도 까마니까 안 보이지. 응. 안 보이잖아. 배울 땅은 그쪽에 옆에 땅으로 했죠. 우린이 작아지? 없어져. 그래서 그것도 장 할머니가 불이 깜빡깜 전화가 오니까 불이 깜빡깜빡 절대 옆에 끄지 마라. 딱 안을 딱 거리래. 옆에 끄면 문이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아주 그 들어가 죽은 사람이 있어. 고문교. 죽은 고문교 있잖아. 다음에 휴대폰 때문에 좋았어요? 그럼. 왜? 연락이 안 됐어. 연락이 안 됐어. 그땐 살아 있었다래. 전화를 받았어. 어여, 빨리 와, 빨리 와, 이랬을 거 아니야.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마누라한테. 그래서 옆에 끄지 마. 여기 땅 딱 들어가야, 딱 들어가야, 옆을 딱 누르고 이래. 멋있지, 뭐. 순식간 가서 맛있다. 밥 더 드려요? 챙겨주세요. 이때는 오래 깻잎이요? 네. 날은 더워줄게 써갖고 위에다 짜준 거지. 위에 순춘 거. 그거, 그거 최고지. 순춘 거 그냥. 어떻게 했어? 간장에다 그냥. 넣고 막 버무렸어. 씻어가지고. 아, 좀 너무 안 씻고 하나, 그걸. 미쳤나 하고. 어? 미쳤는가? 이거 데친 거 아니야? 생이야, 생. 생가요? 안 데친 거예요. 근데 오이도 그 잠옥장 따가는 거 잘한 거예요. 뭐 다시 막 떨어진 거 이걸 좋아하던데 우린 그런 맛이 없어. 그 풀 냄새가 나. 풀 냄새라는 게 그 정도예요. 오이 냄새 냄새. 그 오이 약간 요각의 향. 그 향이 있어야만 오이가 맛있다. 오이 냄새 꿋꿋함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맛있어. 이걸 완전 많이 늙어놓은 많이 늙어놓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소금에 넣어서 꽉 짜가지고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지금 기자 맛있어. 그래서 짜고 맛있더라. 그리고 짜고 맛있더라. 우리 녹아서 이거 빼잖아. 네. 근데 이 씨가 시급지 않는 한 그냥 해야. 아 시고요 누가서? 아 약간 들이건 건 안 시급잖아. 약간 들이건 건 덜 시급지. 우리 열매로 말하면 이제 이거가 열매고. 그 양분이 거다. 인삼보다. 노광에서 버리지 한 게 좋고. 그렇지, 맞지. 술 발라놔서 가져와. 아, 이 새끼 엄청 커. 국산인데 태국 커. 살이 엄청 통통해. 그러면서. 얘는 기름에 특이하지가 있어. 맞아. 맛이 없어.
그거 맛있어. 응. 응. 이거 마찬가지로. 5분에다 구워서 먹어. 이걸? 예. 너무 소금 나가서 맛있어. 나 전시 처음 먹어봤네. 그러게. 오랜만에 드셨네. 이거 살찔 때나 드신 거 아니에요? 전안 드셨는데. 처음 먹어. 사올 때 소금 안 넣어도 돼. 그거 하면 이게 약간 면장에서 와서 소금 해갖고 하면 집에 오면 쫙. 언니, 그 언니가 원래 다 거기 생선 좋은 거 해줘. 완전 피자네요. 피자 아니라 피자? 피자요. 호박 피자. 호박 피자. 여기다가 치즈만 얹으면 완전. 그러니까. 호박이 다른 거. 호박 같은 거. 호박 씨가 틀리지. 네. 늙은 호박이 아니지. 네. 이거는 물을 익었어. 완전 늙은 게 아니라 애호박도 아니고 중간호박이야. 중간호박. 청년호박. 야, 그게 늙은 호박 씨를 날라 헹기 그럴 정도. 이게요? 아, 뭐요? 저 반장. 네. 호박이 이런 거 있지, 이제 집중한 거 이렇게 늙어도 네. 그거라. 늙은 거? 집중한 거 있잖아요. 집중한 거. 있었지. 사원형으로 된 거? 사원형. 맷돌호박 말고요? 럭비고 붙은 거라 저기 호박 자체가. 근데 그 호박은 어땠어요? 그 까지 그걸 뭐해? 럭비 할 때 쓰나? 까야지 그걸 뭐 안 따다 보면 뭐. 그니까 그건 늙은 건 쓴 것도 없잖아. 맷돌호박이 쓴 건데 그치? 맷돌호박. 저기 맷돌호박 벌써 익은 것도 있던데요? 없어? 애호박 한 개도 없어. 다 맷돌호박이 컸어. 그것도 다 저기 호박 부침 내서 먹을 때. 가자 가자. 잘 튀겨져. 잘 튀겼어. 야, 나 지금 오늘도 덥네. 내일 막 간장에다가 내가 막 했더니. 했다. 아이, 짜겠다, 막 이래. 아니? 아니. 어떤 사람, 구독자. 한 게 낫지 않거든요. 공부하는 날인데, 친구들 앞에 공부하는 날인데. 안 뜨다고 얘기해도. 전에 회원들이 모여서 밥을 해 먹어, 여기서. 밥을 해 먹는데. 한 가지 음식을 자기네 입에 맞는 것만 하고. 굶으신 것 같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합니다. 이거 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다. 하여튼 많이 먹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작아서. 그냥 맨날 우리는 많이 먹는 돼지로 보여. 그렇다고? 네. 선생님은 한 번에 그냥. 여자들이 여우밥이야? 숟갈이죠. 그거 맛있네. 새우젓 넣고 감자 아주 딱 잘했어. 소금 하나도 안 넣지? 새우젓만 새우젓 저거 놔두고 한 반만 가져와. 잘했다 버리게. 네. 그거 네가 갔을 때 택배로 그래도 오래 드셨네. 냉장하면 있으니까. 냉동실에다 넣으시라고요. 앞으로도. 그랬다 냉동실에. 그래서 그걸 숨기냐고 매운 딱 두부 사가져 와서 두부를 아무렇지 않은 두부가 있냐니까 냉동
냉동실? 냉동실에 넣어놓고. 근데요, 두부 냉동했다 먹는 게 연남가다 좋대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어느 놈이 들은 줄 또 알고 있어. 유튜브에서? 말을 들을 건 들어. 그지, 유튜브에서. 아, 지게용 두부를, 어? 눈 무서워, 눈 막, 눈이 안에 티나왔어. 쳐다보고 있어. 니네가 나를 먹는구나. 나를 먹었죠? 눈 떼먹는 사람도 있어. 애기들 네, 어떤 애기가 눈만 빼먹더라. 내일은 뭐해 먹을까요? 어? 야, 니네 새한테 물 사지 마라. 너무. 내일 호박 있을 거 호박. 뭘 해 먹으면. 호박하고 두부하고 내가 두부의 숨은 세계를 보여드릴게. 두부 요리의 신세계. 두부하고 가지하고 신세계를. 원래 얘를 보면 가지덮밥 얘를 양념하는 사람이 밥을 대가지고 그랬는데 가지가 없어요. 엄청 맛있어. 너가 누른 가지 내야지. 네, 써야 돼. 뭐라고? 얘를 늙은 가지가 이제 얘는 가지 해가지고 누가 가지에 팔아래? 아니요. 내일은 늙은 가지를 반찬하자. 아니, 방송에 그랬잖아. 가지를 팔아래? 가지 뭐? 가지? 가지 오이냉국. 가지 오이냉국? 네. 아, 가지하고 오이냉국. 아, 네. 그럼 그런 게 있어? 그걸 가지를 삶았는데 빨리. 응. 가지를 살짝 쪄갖고. 옛날에 그 찢어서 저 반찬을 찢어서 그러니까 양념 대신에 오이냉국에다가 넣는 거야. 양념을 안 하고 오이냉국에 가지를 넣는 거예요. 쪄서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파 넣고 청양고추 좀 넣고 이래갖고 해줬더니 아유 나는 머리털 나고 이를 맛있는 가지 내고 처음 먹어봤대려서 정수 또 해줘 이래갖고 신랑이 신랑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그분이 섹스폰도 불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저번에 또 한 통 해줬잖아. 그분이 사회생활을 엄청 잘하는 거야. 그렇지. 여섯 맛있다고 맛있다고 형 또 해갖고 이래. 그래갖고 저번에 또 엄마가 또 좀 가지로. 야, 그럼 내일 해봐 그거. 아니 우리가 똑같이 먹는 거에 가지만 넣으면 된다니까. 가지만? 응. 이제는 밥을 이렇게 담아야 돼. 응? 이것도 먹어야 돼. 이걸 단말기도 줘야 되겠다. 응. 이게 다 줘. 어느 거래? 이거. 고기. 네. 이면서 강아지도 먹어야 돼. 얘들 아까 밥 안 먹었을 때 이거 먹으면 돼. 되지? 이 양하고 여기 감자하고 일어나봐. 피자 만들어놨네? 응. 저 제 따위가 있어. 감자 구워놔. 그대로 놔두고. 어, 뭐야 다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잠시 올라가.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